After 5 long years, LGD as the 4th seed of the LPL will return to the world stage, taking down the 2018 world champion. 我是 LGD ADC 크레이머. 그 프로가 됐을 때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 보던 영화가 소우였어가지고 소우 주인공이 좀 크레이머였고 저한테 좀 많이 인상 깊어가지고 아이디로 하게 되었어요. 롤 시작한 거는 시즌 2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.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좀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뭔가 이제 공부 쪽은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고 항상 이제 애들한테 게임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프로 게이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일단 LGD 오고 나서는 이제 좀 한국 팀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약간 책임져야 될 게 많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. 대회나 연습이 없을 때는 주로 소설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. 일단 팀원들 평가하자면 일단 탑은 되게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되게 어른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. 정글은 장난기가 많고 일단 CN은 항상 뭐 믿음직스럽고 마크는 약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일단 CL랑은 제일 친한 것 같아요. 일단 저랑 마음도 제일 잘 맞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얘가 또 막 어른스럽기도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이번 시즌은 많이 아쉬웠던 시즌인 것 같아요. 잘했지만 좀 많이 끝발이 약했다. 황조우에 대한 인상은 일단 뭔가 되게 제가 이 연습실 주변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화려하고 자연이랑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황저우 음식들은 대부분 제 입맛에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여기 숙소 아래에 있는 그 음식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음식점에서 만드는 음식들이 저한테는 다 맛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저우 음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중국식 그 감자볶음들을 되게 좋아해요. 일단 e스포츠 자체가 이제 아시아 올림픽으로 채택이 됐다는 게 일단 e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 영향이 좀 많이 이렇게 커졌다고 해야 되나? 커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도 채택이 됐고 이제 저희 선수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겼고 이제 e스포츠 좋아하는 팬분들한테도 이제 좀 더 e스포츠가 건강한 문화고 이제 널리 알려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.